시제품이 있는 걸 제가 알았다면 요 굳이 헤디 플러스 모델을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삼천포 지킴이 300입니다. 자, 제가 겨울 동계 볼락 시즌을 맞아서 뭐 손상이나 갯바위 좀 출조를 잦게 하는 편인데요. 보통 여름철에 하는 뭐 화살초, 오징어, 한치, 뭐 깔치 요런 어종들처럼 그런 어종들은 손상을 타더라도 집어등이 환하게 켜있기 때문에 따로 이런 뭐 캠 라이트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볼락 같은 경우 워낙에 이제 빛에도 민감하고 하다 보니까 갯바위를 가시든 선상을 가시든 채비라거나 이동을 할 때 필수적인 태클 중에 하나가 이런 캠라이트예요. 제가 앞전에 이제 캠라이트 관련해서 리뷰를 한번 드렸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형태입니다. 가볍고 싸고 대신에 버튼을 껐다 켰다 뭐 적외선 센서가 있어서 그걸로 작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또 배터리 용량이 좀 작아서 충전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할 때 보조용 그런 랜턴으로 이제 뭐 구매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빵 모자, 창이 있는 모자 같은 경우에는 요 밴드형 같은 경우에는 그 창 자체가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빵모자 스타일에 맞는 이런 밴드형 요 크레모아에서 나온 헤디 플러스 제가 이제 요 제품 리뷰를 한번 앞전에 드렸어요. 일단 요 제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상단 오른쪽에 그 카드키 클릭하시면 앞전 상세 리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따로 이 리뷰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게 이 제품이 있는 걸 제가 알았다면 요 굳이 헤디 플러스 모델을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일반 생활 낚시에서 정말 사용하기 편하고 가격대도 저렴하고 휴대성도 좋고 거기에 성능이나 편의성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요 크레모아 캐본 시리즈가 있어요. 이 캐본 시리즈는 총 4가지 현재 모델이 나와 있는데 뭐 세부적으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무게도 형태도 크기도 뭐 배터리 용량, 밝기 모두 지원하는 부분도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저는 일단 그 네 가지 모델 중에 저한테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요 120D 모델을 구매를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총 3가지 모드예요. 보시게 되면 집중광 모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레드 확산광 모드, 그 다음에 이건 눈뽕 맞으시지 않게끔 앞으로 살짝 옮길게요. LED 확산, LED 확산 등 이건 이제 세 가지 모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모드별로 모두 5단계로 빛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일 어두운 것부터 제일 밝은 것까지. 물론 각 모드별로 사용 시간은 좀 차이가 있겠죠. 대신에 일반 이런 좀 저가형 캠 라이트보다는 약간 무게는 더 나가지만 배터리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사용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빛 조절도 5단계로 가능하다. 그리고 요 앞전 헤디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요 캐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요 악어 찌개, 이 헤디 플러스는 악어 찌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서 뭐 부착을 했다 뗐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방, 멜빵 끈이나 아니면 이제 구명복, 저희 사용하는 구명복에 끼워서 이동을 하거나 하면서 요거를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를 굳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기존 기성 좀 저가형 캠 라이트처럼 가벼우면서 더 밝고요 모드 지원 많이 하고 밝기 조절도 가능한데 좀 편의성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적외선 센서 부분인데, 자, 요 모드를 좀 바꿔놓고요. 이 적외선 센서는, 요, 보시면, 모드 버튼을 한 2초 정도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여기 센서 등이 들어와요. 요게 이제 작동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요 상태에서 요 왼쪽에 있는 게 적외선 센서입니다. 모자를, 책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인식이 좋아요. 보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그냥 스치는 것만 해도 조금 멀리 해볼까요?
모자 쓰고 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는 이 정도 거리에서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요. 매번 사용할 때마다 이 버튼을 눌렀다 끄고 켜고 끄고 켜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단순히 그냥 손동작 하나만으로 랜턴을 켜고 끄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편하게 다가왔어요. 이게 이제 볼락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채비 손실이 좀 많고 중간중간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2초 정도 이제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 센서 등은 꺼지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 아예 사용을 안 하면 이 자체도 그냥 다 오프 상태가 됩니다. 초기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챙에 꽂아서 채비하시거나 이럴 때 쓰시고 완전히 뒤집어서 내가 이동하거나 할 때는 내가 가는 방향을 비추거나 할 수도 있게끔 이런 식으로 180도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일단 제가 굳이 뭐 앞전에 했던 랜턴이랑 어떻게 보면 큰 차이도 없지만 이 리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크레머 캐본 시리즈를 제가 네 가지 제품 있는 걸 알았다면 굳이 이 헤디나 헤디 플러스 모델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각자 낚시 패턴, 라이프 스타일, 캠핑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제품을 좀 이렇게 선별을 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오늘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크기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그만큼 밝기나 사용 시간도 다릅니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간접 캠핑도 똑같이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 무겁고 그리고 일반 창모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단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낚시를 가서도 그렇고 거의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반 헤디 빵모자에 쓰는 이런 이제 헤디 플러스 헤디 제품보다는 요 캐본 네 가지 캐본 시리즈 요 네 가지 제품이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요것도 이제 좀 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형태가 다른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머 캐본 검색하시면 네 가지 모델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요게 가장 좋았어요. 무게, 크기, 제가 원하는 성능, 기능. 이 센서 인식률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같은 회사 제품, 같은 기술력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가격대도 다르기 때문에 한번 뭐 세부 서칭을 해보시고 좀 오래오래 두고 사용하실 그 캠 라이트, 헤드 랜턴을 찾으신다라고 하면 크레머 좋습니다. 뭐 따로 협찬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다 구매한 거고요.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